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블로거 채은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컬렉션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컬렉션들 중에서도 채은이의 최애 브랜드인 구찌의 17FW 컬렉션을 함께 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구찌가 발표한 컨셉이 바로 우주에 온 구찌라고 해서 구찌인들이 직접 우주로 간 모습을 표현한 게 이번 17FW 컨셉이라고 해요. 사실은 어지러워요. 보여주는 것도 너무 많고 디자인 디테일도 너무 많아서 과연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떤 게 좀 덜 봐도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켈레가 그동안 보여주고 싶었던 컨셉이나 무드를 제일 잘 보여준 컬렉션이라서 알렉산드로 미켈레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주로 이탈리아식 정원이나 또는 건축물, 뭐 르네상스, 로마, 옛날의 예술 작품이나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영감을 받았던 아트워크들이 그대로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져 있어요. 미켈레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의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서 한번 그 원천을 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켈레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우주인의 컨셉을 그의 헤드웨어로 잘 표현했다는 점. 주로 글리터링 소재가 들어간 스타킹이나 글리터링한 입술, 그리고 비즈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기존에서 보여줬던 어떤 로맨틱한 정원의 무드가 아니라 좀 더 퓨처리스틱한 우주에 온 구찌인들의 느낌을 잘 표현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모델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미니백들이 연달아 있었던 게 있어요. 가방 밑에 가방이 연결되고 가방 밑에 또 가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 밑에 세 개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 포인트로 인해서 좀 더 스타일링의 재미, 위트를 주는 것 같고요. 미켈레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젠더 플루이드라고 해서 남녀 간의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 옷 입을 수 있고 여자도 남자 옷 입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미켈레가 스타일링하는 옷들 중에서는 남자도 여자 같은 스커트를 입고요. 원피스 입은 남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미켈레는 이런 식으로 남녀 통합 컬렉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상 여기까지 패션 블로거 채은이가 이야기하는 17FW 구찌 컬렉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워너비 컬렉션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채은이와 함께 다양한 워너비 컬렉션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바라면서 우리는 그럼 또 다음 재미난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